안녕하십니까. 생따 오프너 비밀 코치입니다. 오늘 좋은 생각 또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떤 생각이 좋은 생각일까요?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,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오늘 그 첫 번째 이야기,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어떤 일을 부딪혔을 때 정말 그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? 나는 정말 하기 힘들어. 안 돼. 나 같은 사람이 뭘.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. 실제로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봤고요.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드립니다. 실제로 할 수 있고 재능도 많고 능력도 많은데도 불구하고 아직 덜 배워서 못한다고 하죠.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못한다고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알려드리는 것이 있어요.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만으로 충분합니다. 어떤 것만 있으면 되냐고요.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, 머릿속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그 생각만 바꿔주면 그거는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. 그런데 그 생각이 나는 안 돼, 나는 못 해, 나는 할 수 없어, 나 같은 사람이 이런 걸 어떻게 해 라는 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시작할 수가 없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바꿔보시면 좋겠습니다. 어떤 생각으로요? 좋은 생각으로. 어떤 좋은 생각? 할 수 있다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해낼 수 있습니다. 지금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모두가 능력자이시고요.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. 왜 그런지 아세요? 지금 이 영상을 찾아서 들어왔다는 것 그거 하나만이라도 벌써 여러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추신 분이에요. 할 수 없는 분들은 그런 것도 찾아오기가 어렵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시도해야 되고요.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.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생따 오프너 김혜일이었습니다.